안녕하십니까, 안일찬입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2023년이네요, 벌써, 그죠?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저는 민법을 강의하고 있고요. 이름은 안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2020년 3년도에 꼭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셔야 되고요. 합격하시기 위해서 공부가 필수적이겠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공부의 방법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일단 우리가 공정무에서 제공하는 강의가 처음에 이제 기초 강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야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있죠. 뭐 기출 문제도 같이 풀겠죠. 일단 이렇게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시작하실 때 제가 이제 그 댓글이나 이런 거 카페에서 보게 되면 가장 이제 제가 막 답답하고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 제 수업이 진짜 쉽고 편하게 잘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부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기초를 등한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옛말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급하세요. 2023년 10월 달에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을 만드시면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뭐 11월, 12월, 1월, 2월 겨울이 가기 전에 이미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급하시니까 요 기초 강의는 등한히 하고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합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뭐 합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풀고 그것을 합격하기 위한 합격점을 맞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초를 등한히 하시고 기초를 신경 안 쓰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자제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상담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는 참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아무래도 기초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만큼 실력이 향상되고 성적이 올라가려면 뭐가요? 기초가 확실하게 탄탄하게 닦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를 확실하게 닦아 놓는다면 나중에 여름이 되고 가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만큼 바로바로 성적이 바로바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은 뭐가 중요한 거죠?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 좀 말씀드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은 합격하려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어차피 합격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시기가 11월이나 12월 또는 1월, 이렇게 빨리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시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한다라는 자신감, 그런 거 잃지 마시고 기초부터 탄탄히 시작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시험을 본단 말이죠. 10월 달에.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시간이라,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는 시간의 가치만을 놓고 본다면,
10월달에 1시간하고 지금 1월달이나 11월달 요 시점에서 1시간하고는 그 시간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11월달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내용을 내년 10월달에 그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10월달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임박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시험장 가서 기억이 나겠죠. 그러면 같은 시간이지만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은 점점점점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작을 하실 때는 의욕이 굉장히 앞서십니다. 앞서셔가지고 막 무조건 합격하려고 하고 한 달, 두달 나이 끝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니까 막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봄이 되면서 의욕이 꺾이고 여름이 되고 자신감 없어지고 가을이 돼가지고 왜 내가 그지 같은 이런 거 시작했나 몰라 이러면서 오히려 정작 시험이 임박해서는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줄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치를 어떻게 해요? 점점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의욕이 앞서시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본, 베이스, 기초를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은 점점점점 뭐 하는 거죠? 늘려가셔야 된다. 초반부터 너무 100m 하듯이 달리기 하듯이 뛰쳐나가시게 되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서 지쳐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여유를 가지시고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작하실 때는 공부를 좀 폭넓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그래프가 반대예요. 공부하는 범위가 시작할 때는 폭넓게 하셨다가 시험이 임박하면 뭐죠?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 핵심 정리니 뭐 초핵심 정리니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골라서 공부하기 때문에 범위를 대단히 좁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범위는 오히려 시작할 때는 폭넓게 다양하게 좀 지적 호기심을 가지시고 접근하시고 공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범위를 뭐예요? 좁혀 가셔야 돼. 이것도 거꾸로이신 분이 있어.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뭔가 모르니까 막 필요한 것만 하려고 막 이러다가 좀 하다 보니까 잘안 되면 공부하는 범위를 늘리고 근데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보고 이 선생님 거 보고 저 선생님 보고 막 이러다가 정신없이 정리가 안 돼서 실패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거꾸로 시작할 때는 다양하게 폭넓게 공부하시되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범위를 좁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은 점점점점 늘려가고 시험에 임박해서 피치를 올리는 거고요. 공부하는 범위는 시작할 때는 넓게 공부했다가 점점점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핵심 위주로 범위를 좁혀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구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교재 없이 그냥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교재비가 비싸면 비싸고 싸면 싸지만 실제로 어떤 시험을 공부해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하시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시험에 대한 교과서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없이 그냥 내가 대충해서 합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공부했던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실제로는 많이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재 값이 비싸면 비싼다고 할수 있지만 1년이라는 전체 시간을 놓고 보면 교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는 내가 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교과서다. 교과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민법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 보자고요. 자,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차피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 1차 시험이고요.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 평균이 몇 점이면요? 60점 이상이면 뭐가 되는 거죠? 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민법은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 만점인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죠. 자, 우리가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인데, 과락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법이 80점이고 부동산학개론이 40점이면 과락이 없이 평균 60점이니까 합격이지만, 예를 들어서 민법이 85점이고 부동산학개론이 35점이면 평균이 60점이긴 하지만 40점이 안 됐죠? 과락이 한 과목 있기 때문에 불합격하게 되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 40점은 넘어야 되니까 의미 있는 점수는 80점까지인 거예요. 80점을 넘는 점수는 별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100점 만점이 아니라 몇점 만점인 거죠? 80점 만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는 고득점을 맞는 게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하늘이 두쪽 나도 반드시 평균 몇 점이 넘으면 되는 거죠? 60점이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민법의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 빼도 괜찮아요. 최소한 80점 만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몇 퍼센트 빼면 돼요? 20% 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60점을 놓고 보면 몇 퍼센트를 빼도 돼요? 40%를 빼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60점은 너무 좀 째니까 한 30, 70점 정도 목표로 하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죠? 한30% 정도는 전혀 몰라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민법을 공부할 때, 특히, 나중에 이제 합격할 때가 되면은,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적이 더 높으세요. 그렇지만, 민법을 시작하실 때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꼼꼼하셔서 그래. 그래서 모든 것들을 100%를 다 알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진도를 못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맨 앞대가리, 앞부분만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20% 몰라도 되고요. 그냥 대충 하면 한30% 몰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시작할 때 특히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나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민법은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민법을 접근할 때 굉장히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3년 동안 민법 공부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맨그 민법 총칙, 물권법, 이 정도만 자세히 보고, 뒷부분 계약법이나 민사특별법 거의 공부 안 하시고 3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꾸 너무 꼼꼼하셔서 앞부분만 하다가 끝나는 부분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민법은 다 알아야, 100% 알아야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너무 꼼꼼하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작하실 때는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지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고, 그 몰랐던 부분이 뒷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좀 꼼꼼한 것을 좀 버리는 게 민법을 시작하실 때는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너무 꼼꼼하지 말자, 그죠? 두 번째. 조문. 민법 조문이 가장 중요하다. 보통 저는 이런 거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수험서 같은 거 보면 민법은 판례가 뭐 70%, 80%가 출제가 된다. 판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엄격히 말하면 또 틀린 말이에요. 왜 이거를 민법 왜 판례가 8, 7, 80%가 출제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민법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1번에가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다가 가로에
다툼이 있으면 탈레의함.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요것 때문에, 아, 요 문제는 판례 문제구나. 요렇게 단정하시는 것 같은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오답 시비를 회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설에 따라서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서 답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요 문제를 100% 판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민법은요, 90% 이상이 조문 문제입니다. 민법 조문. 실제로 판례라는 것은 요 민법 조문을 뭐한 거죠? 해설한 것에 불과한 거죠. 해설한 것이 판례인 것이고, 해설한 것이, 뭘 해설한 거죠? 민법 조문을 해설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요게 8, 90, 이게 들어가 있으면 판례 문제니까 7, 80%가 판례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요100% 문제가 다 어디서 시작하는 거죠? 민법 조문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100%가 조문에서 출제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때또 문제가 되는 게이 판례입니다. 아, 판례가 중요하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대. 판례에서 문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교과서, 책을 받아보고 판례를 보려고 하는데, 아, 이런 개똥같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렵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본서 책은 결국 조문과 판례입니다. 책 자체가. 제 개인적 생각을 거기다 기재해놓고 적어놓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 자체가 민법 조문과 판례다. 그래서 책에서 문제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시작하실 때는 무엇부터 공부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민법, 조문부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조문이 시작이고 조문이 끝입니다. 항상 민법의 답은 조문에서 답이 나오고, 그 조문을 해설한 것이 뭐예요? 판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례 물론 나중에 정리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법 조문이고, 만약에 판례 내용이 이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법 조문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가 첫 번째 뭐였죠?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시작하실 때는. 두 번째는 판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민법 조문이다. 이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암기보다는 이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각해서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외워야 그 암기한 것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답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한 5, 6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민법 때문에 맨날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가만 보면은 맨날 뭐만 하고 계시냐면 외우고만 계시거든.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문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장을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꼼꼼히,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면, 그 문맥의 내용을 조금 바꾸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거를 머리끝을 따버려서 막 외우기식으로 외워버리시면은, 문맥을 좀만 바꿔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일이 발생해요. 더더군다나, 그 내용의 의미도 모르면서 외워버리시게 되면, 자신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모를 수 있으니까. 아는 내용. 지나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암기하는 것이 민법 실력 향상에 방해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시작하실 때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외우는 건 제가 9월달, 10월달 임박해서 여러분에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은 뭐 수년간 공부하더라도 민법 실력이 향상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라. 기본법. 그래서 외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암기가 민법 실력 향상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암기하지 마시고 뭐 하려고요? 이해하시고 무슨 생각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이해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의 알고 있던 생각과 배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것이 말도 안 되는데 그지같이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마인드가 리갈 마인드라 그러죠. 법적인 마인드와 좀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법적인 마인드와 배치되어 있으면 이게 순위를 공부하시더라도 민법 실력이 향상이 안될 수가 있어요. 왜요? 잘 모르겠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답으로 선택했는데 항상 그것이 뭐죠?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리갈 마인드와 본인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오답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판례나 그 민법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좀 마음을 열어놓으실 필요 있다는 거.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는 과정을 꼭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시작할 때는 첫째, 너무 꼼꼼하지 마세요, 그죠? 모르는 거 있으면 건너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은 판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도 중요합니까? 조문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조문 잊지 마시고 조문에 대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같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외우는 거, 암기하는 것은 민법 실력 향상에 방해가 될수 있다. 항상 무슨 말인지 초반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쪽에서 판례나 민법 쪽에서 요구하는 그 논리를 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셔야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요세 가지가 우리가 민법 시작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23년 시험 볼 때까지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풀이까지 핵심 정리 뭐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전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한 번도 빠짐없이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장 잃지 마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